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는쟁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브이로그 영상입니다. 개인적인 브이로그는 아니고 이번에 현대자동차에서 수소 모빌리티 쇼에 초대를 해줘서 다녀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수소? 라는 말을 듣고 간 거라서 그냥 수소차 뭐 한두 개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종류가 많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본 거는 일반적인 수소연료전지차의 부품들이랑 구동방식이었는데 이 수소연료전지차에서 전기를 발생시킬 때 차량에 있는 수소 탱크에 수소하고 차량 전면에서 대기 중에 공기를 받아서 각종 필터로 정화를 시킨 다음에 거기서 산소와 수소를 이용을 해서 전기를 발생시키고 운행을 하는 시스템인데 여기서 자연적으로 이제 공기가 정화가 되기 때문에 수소 연료 전지차가 움직이는 공기청정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무슨 기능들이 다 해서 나와 있었는데 일단 요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 다음에 제가 본 거 수소 트램이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전철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뭐 역시나 수소 연료 전지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동일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요거는 2023년에 울산 쪽에 운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 상용화가 되면은 제가 직접 가서 한번 리뷰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쉽습니다. 그리고 트레일러 드론 요거는 조금 신기했습니다. 왜 신기했냐면 보통 이제 긴 트럭들이 움직일 때 앞하고 뒤가 워낙 멀기 때문에 회전각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앞바퀴 쪽하고 뒷바퀴 쪽이 따로 이렇게 컨트롤이 돼가지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런 좁은 것도 이렇게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드론이기 때문에 무인으로 구동이 되고 뭐 1회 충전 시 약 1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콘셉트카라고 하는데 뭐 실제로 상용화가 된다면 물류뿐만 아니라 진짜 다양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트럭! 그냥 트럭같이 생겼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길래 들어가서 운전석을 한번 가봤는데 내부가 실제 돌아가는 차량처럼 구성이 돼 있길래 제가 물어봤더니 이게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수소전기 트럭과 트랙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컨셉카가 아니고 실제로 운행이 되고 있는 차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량도 들고 올 때 이런 거 싣고 온 게 아니고 실제 이 주행을 해서 가지고 왔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유저들이 탈 수 있는 차량인 넥소도 타봤는데 깔끔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물론 이제 실내라서 운행을 못 해봤는데 이렇게 일반 유저들도 구매할 수 있는 상용 수소 연료 전지차도 있다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SUV고 일반적인 승용차? 네, 고성능 수소 전기차인 비전 FK라는 것도 봤어요. 요거는 생긴 것만 보면 뭐 단순한 컨셉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며칠 전까지 이제 시험 평가를 하던 개발 중인 차량을 그대로 들고 와서 전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에는 보거나 탈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겠지만 간단한 스펙으로는 제로배기 4초 이하에 주행거리는 약 600km 이상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출시를 한다면 수소연료전지차가 성능이 얼마나 좋을지 한번 시연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요거 말고도 인명 구조하는 데 사용하는 드론도 있었고 험비같이 생긴 차량도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가장 신기하게 생각했던 친구는 요 친구입니다. 조그맣게 좀 귀엽게 생긴 장난감차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게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전기차 그리고 한 대는 수소 연료 전지차인데 플랫폼 자체는 공유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모양만 신기한 게 아니라 기능적으로 신기한 게 몇 개 있었는데 앞뒤 바퀴가 90도로 돌아가서 평행 주차도 쉽게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180도 도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핸들이 운전석이랑 조수석이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가지고 내가 만일에 운전을 막 하다가 너무 피로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핸들을 넘겨가지고 다른 조수석에 있는 사람한테 운전을 맡기고 내가 뭐 자거나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휴대폰을 이제 끼워가지고 연동을 한 다음에 차량 디스플레이 띄우고 막 컨트롤도 할 수가 있던데 요거까지는 그래도 그런데 진짜 신기했던 거는 이 디스플레이 띄운 거를 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끄는 게 아니고 디스플레이를 끄고 유리처럼 만들어가지고 이 반대편이 보이게 할 수가 있어요. 약간 투명 OLED? 약간 그런 느낌으로 돼 있는데 진짜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컨셉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시연할 때 실제로 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더 신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차량 자체는 컨셉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런 비슷한 기능들이 어느 정도 구현이 돼서 출시가 되겠죠. 요건 진짜 나중에 출시한다
시네바리용 정도로 한 대 구매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뭐 요 정도까지 움직이는 실제 우리가 타고 다닐 그런 차량들이었고 이동식 수소충전소 같은 차량도 있었고 이동형 연료전지 발전기도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가 필요한 곳에 충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친구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차들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수소차라고 들었을 때 그냥 수소로만 돌아가는 차 아니야? 그럼 수소차니까 뭐 다른 차량들이랑 경쟁을 하겠네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돌아가는 기술이다 보니까 차량뿐만 아니라 이 충전기도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고명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걸 알아서 조금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내연기관 차량뿐만 아니라 수소전기 차량 등을 여러 방면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생각보다 많이 개발이 돼 있어서 진짜 멀지 않은 미래에 이런 기술들을 사용한 차량들이 도로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